네, 안녕하세요. 10시네요. 오늘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네. 뭐, 다들 태풍인데 별 피해 없길 바랍니다. 아, 오늘 출근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좀 집이 멀어가지고 보통 한 7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한 9시 10분이면 여기 도착을 하는데 오늘은 거의 방금 전에 도착했어요. 한 2시간, 2시간 넘게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이 수업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위해서는 결국 수학을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수학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선형대수랑, 뭐 약간의 미분, 그리고 뭐 약간의 확률에 대한 개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거를 좀 리뷰를 하는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뭐 강의 자료 미리 어젯밤에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고 좀 수준은 어느 정도에 맞췄냐면은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 내지는 뭐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오신 분들 뭐 대학교 때 관련한 수업을 많이 듣지 않은 분들 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좀될수 있으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래도 만약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처음 듣는다 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좀 저한테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좀더 설명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선형대수, 벡터랑 매트릭스가 뭐고, 두 번째로는 그냥 간단하게 다항식에 대한 미분을 조금 다루고, 세 번째로는 확률이랑 뭐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런 게 뭔지, 뭐 기대값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좀, 네, 다루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리니어 알제브라, 벡터랑 매트릭스에 대한 거고, 벡터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벡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아니 왜 이렇게 근데 필기가 잘안 될까요?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2차원이나 3차원을 주로 많이 다루겠지만 만약에 2차원이면은 뭐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2,1인 1인 벡터다 이렇게 하면은 아 다시 쓸게요. 얘가 뭐 2,1인 벡터다 아니면은 2,1 이렇게 벡터를 쓰면은 그 벡터는 이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2,1을 끝으로 하는 이 화살표 이 벡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벡터를 이제 1차원짜리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행이나 열로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벡터는 컬럼으로 많이 쓰고 만약에 그냥 괄호를 이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괄호로 쭉 풀어서 쓰던가 아니면은 행렬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R은 실수라는 거고 실수 뭔지 아시죠? 그거에 N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벡터 안에 N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어서 여기 RN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이루어진 N 차원의 값들에 속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보통 뭐 간단하게 뭐 어떤 벡터가 그냥 요렇게 쓰면은 2차원 벡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얘가 이거다 하면 아, 얘는 3차원 벡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뭔지 다 아시죠? 다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휙휙 접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예, 이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괄호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행렬처럼 나타내면은, 이렇게, 로우 벡터가 되죠. 로우가 뭐죠? 행 벡터가 되죠. 행 벡터. 이렇게 가로로 쭉 뻗어 있는 거.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으로 벡터라고 하면은 컬럼을 쓸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벡터가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또 따질 수가 있어요. 벡터의 크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 놈, 벡터의 놈이라는 게 있거든요. 놈.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세컨 놈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벡터의 크기 내지는 벡터의 투놈, 놈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벡터의 매그니튜드예요. 벡터의 크기가 뭐냐, 요렇게 씁니다. 마치 그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뭐냐라고 하면 요렇게 두 개를 써요. 요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뜻이거든요. 투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두 개가 똑같고,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제곱을 더한 것들의 스퀘어 루트. 왜 2차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요 예제를 다시 보면은 요게 2,1이라고 하면은 얘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피타고라스인가요? 그러면 요거의 길이가 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돼서 뭐 루트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이제 얘 크기는 루트 5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벡터의 크기가 0인 경우에는 이 벡터는 0일 때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제곱들의 합이니까. 그럼 결국 얘가 0이 되는 경우고, 그러면 전부 다, 각각이 다 0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전체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크기가 0인 경우에는 벡터 자체도 0인 경우, 그러니까 다 000인 경우밖에 없다. 뭐몇 차원이 됐든 간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도 스칼라처럼 일단 더하고 빼고가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냐면은 얘네 둘의 차원이 같을 때만. 두 개의 차원이 같을 때 더하거나 뺄수 있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x 더하기 y는 뭐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냥 각각의 엘레멘트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해서 쭉쭉쭉 해서 그냥 n번째는 n번째끼리 더하면 이제 이게 두 개를 더한 벡터, 새로운 벡터가 되고 지금 여기 좀 약간 하셔야 될게 보통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굵은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보통 벡터를 굵게 쓰고 있고 스칼라는 그냥 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이뭐 변수나 뭐 그런 거를 쓰는 방법을 우리 흔히 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리니어 알제브라 파트에서는 골드로 된 거는 벡터, 이렇게 얇은 걸로 된 거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람다가, 아, 괜히 람다를 썼네. 얘 람다. 어쨌든 스칼라예요. 만약에 이 벡터 앞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각각에다가 그냥 스칼라 곱을 해주면 돼요. 뭐 아까도 뭐 x가 뭐 2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하고 싶다, 스칼라 곱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각각에다 두 배를 하면은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그냥 2일에다가 두 배씩 한 거죠. 너무 너무 쉬운 얘기인가요? 넘어갈게요. 이제 스칼라랑 달라지는 게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이죠.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방법은 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전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있고
보통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랑 아우터 프로덕트 외적 두 가지를 주로 언급을 하는데, 저희는 아우터 프로덕트는 일단 오늘 소개 안 하고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 두 개를 곱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데, 얘네 둘은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닷, 벡터와 벡터 사이에 이런 닷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정의하겠지만 우리 행렬끼리 곱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행렬끼리 곱하는 거에 대해 곱하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XY의 내적은 앞에 거에 트랜스포즈 한 거에다가 뒤에 거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로우 벡터 곱하기 이렇게 컬럼 벡터가 돼서 결국 얘의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스칼라 값이 나와요. 네. 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둘다 같은 차원에 속할 때만 이너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죠. 이거 지금 X랑 Y가 둘다 N 차원이죠. 그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각각의 엘레멘터들을 다 곱한 거를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뭐 21이고 Y가 뭐 2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Y는 뭐 X 트랜스포즈 Y로도 쓸수 있다 했죠. 이거 그러면 다시 쓰면은 21 곱하기 23이 되고, 이거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랑 곱하고 요거는 요거랑 곱해서 더하잖아요.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이 돼서 뭐죠? 7. 이렇게 된다. 아시죠? 너무 쉽죠? 특히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면 이두 개의 벡터의 곱을 일단 곱하고 이두 벡터 사이의 각도, 만약에 이 벡터 두 개의 사이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같아요. 네. 이거 뭐 옛날에 이너 프로덕트 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너 프로덕트는 결국 뭐 여기에다가 프로젝션 한 것만큼을 뭐 곱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요거 곱하기 y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너 프로덕트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다른 벡터에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죠.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약에 아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서로 수직인 두 벡터가 있으면은 요게 X고 요거가 Y라고 하면은 요거가 0이 되죠. 서로 수직인 경우엔. 왜냐하면은 각자한테 프로젝션 시키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투영이 안 되잖아요. 그냥 0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뭐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너 프로덕트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이너 프로덕트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 뭐 분배인가요? 배분인가요? 하여튼 요렇게 괄호 한 거에다가 곱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전개가 될수 있고 또 반대로 요것도 요렇게 해서 전개가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얘가 뒤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앞으로 뺄 수도 있고 요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죠.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자리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우터 프로덕트나 뒤에서 나오겠지만 행렬의 고에서는 행렬 간의 곱끼리는 원래 자리 바꾸기가 안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나요? 하여튼 네. 이너 프로덕트는 항상 0보다 크죠.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아 이거 저번 수업 때도 이거 틀렸는데 이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하면은 요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사실 요거의 제곱이 나오죠. 내지는 투놈의 제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한게 0이 나올 때는 자기가 0일 때 말고는 없어요. 또 반대로 자기가 0이면 자기 자신을 두번
곱해서 내적하면은 0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내적은 항상 0보다. 네. 아, 내적은 항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벡터의 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뭐 그냥 여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별로 중요한데 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게 그리고 얘는 항상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벡터에 대해서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실수가 나오는 어떤 함수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 밑에 나오는 이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할 때 놈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이 투놈 내지는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놈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봤지만 이거 풀어서 쓰면 이거죠. 이거 x1의 제곱, x2의 제곱 다 더해서 xn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거에 스퀘어루트치한 거죠. 네, 이게 벡터의 투놈입니다. 놈입니다. 네, 얘를 투놈이라고 한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잠시 채팅을 한 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별 얘기 없죠. 아이씨,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안 보이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다시 보면은 아까 x.y라고 쓰고 x 트랜스포즈 y라고 하고 각각을 곱한 걸다 더한 거라고 했었고 뭐 요런 얘기도 했었죠. 두 개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거 하면은 요거 다시 사실 풀었으면은 이거 x1 제곱 더하기 해서 xn 제곱한 거에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서메이션으로 바꿔서 쓴게 이거고 사실 이 투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이너 프로덕트와 같다가 되죠. 이거 이너 프로덕트 이것도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이거 x1부터 xn까지랑 x1부터 xn이니까 이거 전개해 보면은 x1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xn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요거랑 같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게 나오죠. 행렬은 뭐 이렇게 스칼라 값들을 2차원으로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2x2 2x2 행렬이 있으면은 뭐 아무거나 써볼까요? 얘도 이제 아까 벡터를 나타냈듯이 실수 2x2로 이루어진 실수 뭐 행이 두 개, 열이 두개 있어서 2 곱하기 2 이렇게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쭉 보면은 보통 이렇게 A, 행렬 A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줄은 여기 앞에 1을 붙이죠. 첫 번째 행이라서 1행이라고 하죠. 이쪽으로는 열이라고 하죠. 이건 N번째 열이겠죠. 그래서 이뭐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냐를 여기 아래 첨자로 써서 뭐 AMN이라고 하면은 N번째 행, 마지막 행에 마지막 열에 있는 값이라는 의미에서 AMN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뭐또 이렇게 행끼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행렬에 로우 벡터를 이렇게 가로로 스캔을 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행렬에 컬럼 벡터를 본다는 뜻이죠. 첫 번째 컬럼 벡터, 뭐두 번째 컬럼 벡터. 그렇죠. 행렬이라는 게 2차원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처럼도 볼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행렬이 있으면 로우 벡터가 M개 또는 컬럼 벡터가 N개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다시 보면은 A에 대해서 이렇게 M by N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행렬 A의 I 제이번째 컴포넌트, 그러니까 I행 J열의 값은 이렇게 small a ij 이렇게 자주 쓴다는 거. 그리고 행렬은 좀 특별한 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게 있죠. 이게 숫자로 치면은 뭐 1이랑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a가 m by n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ia, IMA 하면은 이렇게 1, 1, 1, 1, 1, 나머지는 0이 이렇게 차 있는, 여기도 0이 차 있는 거. 요게 M by M으로 된 거를 I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 A에 앞에 곱하면은 똑같이 A가 나오고, 반대로 이거 N, 요런 행렬이 n by n으로 이루어진 거를 뒤쪽에다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죠. 이거 행렬 곱할 때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이 a를 기준으로 여기 앞이나 뒤에다가 뭘 곱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온 경우, 예를 들어서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어떤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다시 말하면은 이게 대각선에 대해서 항상 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차 있는 그런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한다. 네. 다시 조금만 더. 예를 들어 이게 I2가 될 거고 1, 0, 0, 0, 1, 0, 0, 0, 1. 요게 I3가 된다는 말이죠. 요런 식으로. 항상 정사각행렬이라고 하죠. 행이랑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정사각형으로 생긴 행렬을 스퀘어 매트릭스,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항상 스퀘어 매트릭스고요. 여기 앞에가 IM이 붙고, 여기 뒤에가 IN이 붙은 이유는, 일단 A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행렬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n by n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괜히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도착을 해서 좀 강의 자료를 먼저 보면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벡터 해설랑 마찬가지로 행렬도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눈치 채셨듯이 그냥 각각의 그 ij 번째에 대해서 그냥 각각을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썼듯이 이렇게 행렬의 ij 번째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A 행렬의 ij 번째랑 B 행렬의 ij 번째를 그냥 곱하면 된다. 네. 이거 스칼라곱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쵸, 스칼라곱을 빼먹었죠. 만약에 그냥 뭐 람다 A라는 그냥 람다 리얼 밸류를 곱해도 요거에 i 제이번째는 뭐 눈치 채셨듯이 그냥 람다에 요거를 그냥 곱하면 돼요. 스칼라는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있는 숫자들에다가 다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꾸는 것도 되고, 이렇게 묶는 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에 대해서 나오죠. 행렬의 곱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왜 가로가 돼 있지? 아, 가로지. 왜 이렇게 늘릴까요?
우리 이제 A 곱하기, 곱하기 행렬 같은 경우에는 닷을 안 씁니다. 닷은 아까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일 때 쓴다고 했죠. 이거 보면은 A11, A21 해서 AM1, 뭐 A12, A1K, 뭐 A22, A2K. 이거 일반적인 경우 말고 요거부터 해봅시다. A가 3바이이고, B가,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써지지? 2바이2일 때를 해볼게요. 그럼 A11, A12, A31, A12, A22, A3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거 어떻게 곱하는지 다 아시죠? 여기 A11, B11 더하기 A12, B21. 그러니까 여기 이첫 번째 자리에는 얘의 행이랑 얘의 열을 이렇게 각각을 곱한 거를 더해서 쓰죠. 똑같이 요두 번째 자리에는 얘랑 얘를 곱한 걸 쓰죠. A21, B11, A22, B21. 똑같이 여기도 A31, B11, A32, B21.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제 얘를 곱하죠. 마찬가지로 A21, B12, A22, B22, A31, B12, A32, B22가 돼서 얘의 곱은 3바이2로 나오죠. 그래서 행렬을 곱할 때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디멘션이 여기 앞에 곱하는 거에 컬럼이랑 뒤에 곱하는 거에 로우의 숫자가 같을 때만 곱할 수 있죠. 곱하기가 가능한 경우. 여기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A가 M by K고 B는 K by N이어야 되겠죠. 그럴 때두 개의 곱으로 나오는 거는 요 M by N으로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보면은 얘가 3x2 곱하기 2x2를 했으니까 이제 곱해서 나오는 거는 3x2로 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첫 번째 하는 거는 결국 앞에 행렬은 이렇게 로우 벡터를 제공을 하고 이 뒤에 행렬은 이렇게 컬럼 벡터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값을 구할 때는 얘랑 얘를 내적한 게 나오죠. 내적한 게 나오죠. 내적 기억나세요? 내적. 반대로 얘를 구할 때는 이제 얘랑 얘를 내적한 게 나오죠. 이거 점점 너무 들어지네요. 이거를 컬럼이랑 로우 벡터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B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 지금 A1, A2, A3가 다 각각이 다 요거인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니까 지금 로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넣었어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1, B2로 쓸수 있죠.
지금 B1, B2 같은 경우에는 요거인 컬럼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쓸 때는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A1 트랜스포즈 B1, A2 트랜스포즈 B1, A3 트랜스포즈 B1, A1 트랜스포즈 B2, A2 트랜스포즈 B2, A3 트랜스포즈 B2.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렇게 쓸 때는 각각의 엘리먼트 전부 다 스칼라로 전부 전개해서 쓴게 아까 첫 번째 버전이었고, 지금 이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곱하는 거를 로우 벡터로만 보고, 로우 벡터들의 집합으로 보고, 뒤에 곱해지는 애는 컬럼 벡터들의 어떤 집합으로 봐서 이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을 각각의 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요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행렬의 곱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이랑 로우를 떼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아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는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알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보면은 요거 제가 A, B 곱의 ij 번째, 그러니까 두 매트릭스의 곱에 어떤 ij 번째가 있으면은 결국 걔는 A의 i 번째 로우 벡터랑 B의 J번째 컬럼 벡터를 내적을 한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사실 AI DJ거든요. 요 K는 이럴 때 K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더미라고 하면 돼요. 더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이두 매트릭스의 곱이 이루어지려면 같아야 되는 이 K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K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냥 제대로 쓰면 사실 뭐 이런 거겠죠. K 프라임은 1부터 K까지 해서 AIK 프라임 B K 프라임 J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또 너무 말을 또 어렵게 하고 있나? 하여튼 요 K가 더미로 돼서 날아간다는 거. 이렇게 뿅뿅뿅뿅 할때그 인덱스가 K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AI도, 아. AI와 BJ도 모두 K 디멘션의 벡터죠. 이해되세요? 이거 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됐으면은, 채팅에다가 좀 얘기해 보세요. 이해 안된 사람. 없다고 생각할게요. 넘어갑니다. 채팅에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갑니다. 뭐야, 이거 다 아나 보네. 내 괜한 기우였나? 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합하는 거 가능하고, 이렇게 분배도 가능한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두 개가 자리 바꾸기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두 개의 자리 바꾸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라는 게 나오는데, 트랜스포즈는 그냥 ij를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에 트랜스포즈는 여기 이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고 여기를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휙 자리를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나오고 이렇게 괄호 한 거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자리를 바꿔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A가 만약에 M by N 매트릭스면 A의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n by m 행이랑 열이 바꿔서 나오겠죠. 네. 넘어갈게요. 시간을 너무 쓰고 있나? 그래서 매트릭스가
같은 경우에 이제 역행요리라고 하죠. 역행열,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A라는 거에 뭐 앞에다가 곱해도 되고 아니면 A에 뒤에다가 곱해도 되고 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앤데 얘는 언제 구할 수 있냐면은 일단 A가 스퀘어여야 돼요. A가 정사각행렬이어야 되고 넌싱귤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 이거 디터미넌트도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인버스를 구할 수 있고 뭐 구하는 방법은 뭐 있죠. 뭐 되게 리커시브하게 구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이렇게 A의 인버스라고 표시를 하고 지금 A가 n by n인 매트릭스니까 i n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을 뒤에 곱하나 앞에 곱하나 결국 1이 1 같은 애가 나오는 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A분의 1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행렬의 역수를 취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둘이 곱하니까 1이 나오듯이 행렬과 역행렬을 곱했으니까 아이덴티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가로 한 거에 인버스 취하면은 자리 바꾸고, 트랜스포즈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고, 아, 요거 빼야 되는데, 요거 뺍시다, 요거. 요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아그 이렇게 쓰면은 뭐냐면은, 다 여기 오프 다이아고널을 여기 이 대각선을 다이아고널이라고 하고 대각선을 제외한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이아그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 대각선에 있는 얘네들의 값들이 얘네라는 거예요. D1, D2, DN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그 D1, D2, D3, DN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그 1, 2, 3 이렇게 쓰면은 1, 2, 3, 0, 0, 0, 0, 0, 0 요렇게 돼요.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각선에만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이 대각선에 있는 값들만 역수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얘의 역행렬을 한번 구하면은 이제 1, 2분의 1, 3분의 1, 0, 0, 0, 0, 0,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역행렬.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2분만 쉬었다 합시다. 41분에 다시 할게요. 3분만 쉽시다. 42분에 할게요.
아까 한 학생이 한글 명칭도 같이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네, 최대한 참고를 할게요. 근데 제가 좀 번역 명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그게 대각 행렬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좀 영어 수업에는 영어로 하는 수업은 좀 반대를 하는데, 뭐 명칭 같은 거는 웬만해서는 번역보다는 영어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전공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번역본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뭐 논문이나 뭐 사실 읽을 거리 자체가, 읽을 거리의 양 자체가 사실 한글로, 한국어로 된 것보다는 영어로 된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용어는 될수 있으면 영어로 쓰자는 주의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적어도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는 일단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다항식의 미분을 할 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확률이랑 뭐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할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면은, 미분은 결국 뭐냐면은 변화량에 대한 거예요. 내지는 순간적인, 순간에서의 변화량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제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단 예로 드는 게 뭐냐면 2랑 4일 때 얘네의 평균적인 기울기, 얘가 얼마나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델타 x가 되고, 여기가 델타 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 요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델타 x는 결국 x2 빼기 x1이 될 거고, 델타 y라고 했는데 이거는 fx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밑에서 구한 게 결국 그거죠. 2하고 4 사이에 어떤 평균적인 기울기 내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죠. 여기를 x, 여기를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결국 두 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 결국 기울기를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가 6이 나오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는 여기였는데 이거를 여기로 이제 점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는 2로 고정인데, x 플러스 델타 x를 2에 되게 가깝게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1이 된 거죠. 아까는 2였는데 0.1로 줄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죠. x 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을 하면은 4.1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 미분의 개념은 이렇게 출발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이렇게 리미트 요거를 새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은 x가 2일 때의 어떤 순간에서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리미트 취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실제로 뭐 구해볼 수도 있어요. 뭐2 플러스 델타 x 제곱 빼기 뭐 2의 제곱 분의 델타 x 하면은 뭐 나오거든요. 그거에다가 리미트 씌워서 델타 x가 0으로 갈때 값을 구해보면은 4가 나와요. 이거를 사실 매번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 리미트 값이 4가 나왔다는 거의 의미는 이 위치에서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4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 이 순간에서 x는 2에서. 근데 이거를 매번 리미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이미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밑에 정리해놓은 요거예요. 적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다할수 있어요. 일단 뭐 삼각함수나 뭐 이런 거는 빼더라도. 이거 많이, 많이 들어봤죠? 미분이 처음인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거는 아니죠? 처음인 사람 한번 채팅에 써봐봐요. 없죠? 없어요. 미분이 처음인 사람 없어요. 이게 괜히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뭐다 알듯이 x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fx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f'x라고 쓰죠. 내지는 이렇게 d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fx가 x의 n승일 때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n이 하나 나오고 차수가 하나 까진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그냥 스칼라 상관없이 그냥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고 두개 더한 거는 각각을 미분을 해서 더하면 되고 이제 곱이 약간 곱 어려운 게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려운 거는 곱에 대한 건데 곱에 대한 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둔 거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합성된 경우에는 일단 이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괄호 안에는 냅두고 그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한번 미분해서 곱하는 거. 요 규칙만 알고 있으면 다할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 예로 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fx가 x제곱이었죠. 그때 f'은 2x가 되죠. 미분을 하면 2x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요렇게 x제곱으로 갔고 그거에 미분하면은 이렇게 2x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각각의 위치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1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일 때는 여기 2일 때 얘 값이 4잖아요. 이 말인 즉슨 여기의 기울기가 4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뭐 3일 때는 여기 3일 때 값을 생각해보면 얘가 6이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6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래의 함수랑 이 미분한 함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함수의 함수 값은, 그러니까 얘 x를 뭔가를 넣어서 평가한 값은 이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보면은 이 리미트를 써서 구하는 경우는 결국 이 미분한 함수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얻어낸 결과랑 같고 그거의 값은 4가 나오겠죠. 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예를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거 뭐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해보면은 이 x3은 그냥 이거 x의 n승일 때는 nx n-1이니까 요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스칼라 곱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요렇게 나오고 이거 더한 거는 그냥 각각을 미분해서 더한다고 하면 됐고 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 컨스턴트인 경우에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안쓴 거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6x제곱 5 더하기 0 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 두 개의 곱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를 미분하면 4x 플러스 3, 뒤에 거 냅둔 거 곱하고. 이제 앞에 거는 냅두고, 뒤에 미분하면 5, 이제 곱해서 두개 더하면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합성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GX가 X3, HX가
3x 제곱 플러스 2x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 g hx가 결국에는 hx의 아이고 요게 되는 거죠. 요거였으니까 g-x는 3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x 자리에 hx를 넣으니까 요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hx의 미분을 이제 뒤에다가 곱한 거죠. hx는 6x 더하기니까 이 뒤에다 곱한 거죠. 네, 요 마지막 거 요거 쓴 겁니다. 요거 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모르면 이제 알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미분은 일단 그냥 요걸로 끝입니다. 요걸로 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을 보고 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얘기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수업, 대학원 수업을 제가 하나 더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을 정확하게 다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확률의 엄밀하고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사건이 뭐고 확률이 무엇이며 확률 변수가 뭐고 그리고 확률 분포가 뭔지 알면 돼요. 이거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이거 조금 그뭐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거의 편의를 위해서 확률 변수를 갖고 오고 그렇게 정의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라는 어떤 함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쭉 얘기를 다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사건 내지는 이벤트. 뭐 해볼까요? 주사위를 두개 던지는 사건이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36개가 되죠. 뭐 1,1부터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2,1, 3,1, 뭐 이런 게 나와서 뭐또 6,5, 6,6. 총 36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36분의 1이 되죠. 다 일어날 확률이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써요. 큰 P, 대문자 P 내지는 PR을 써서 원래 여기 안에는 어떤 사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P라는 게 결국 여기 안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PR 1,1 1,2.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6분의 2가 되겠죠? 내지는 18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럼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사건과 확률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 변수 없이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에 부 눈의 합이라고 하면은 이 확률 변수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에다가 실수를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괜히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은 1,1이 나오는 경우에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X는 2가 될 거고 1,2인 경우랑 2,1인 경우에 대해서 X는 3이 되죠. 또 이제 뭐 1,3, 2,2, 3,1인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X는 4가 될 거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X는 12인 경우까지가 있겠죠. 이때는 6,6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PR 안에는 사건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확률 변수가 2라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쓸수 있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2, 뭐 3, 4인 경우가 될 거고 이때에 대해서도 뭐 확률값 구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였지냐? 36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오는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사건을 숫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편리하게 다루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냥 여기서 얘기를 다 끝내버릴게요. 그 우리가 원래 사건이랑,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사건과 확률이 있으면은, 이거의 편의를 위해서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한다 했고, 그 확률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딸려오는 게 확률 분포예요. 영어로 하면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 분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보통 이렇게 써요. 큰 F로 써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그 대상이 되는 확률 변수가 나와요. 랜덤 베리어블이 여기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위에 한 거에 대해서 예를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0, 1, 2, 3, 4 해서 아마 12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뭐죠? PR X가 2일 때 처음으로 36분의 1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으로 오다가 여기 2인 경우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거 그리는 겁니다. FX 이거 그리는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6분의 3이 돼요. 조금 더 크게 할까?
왜냐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3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가능한 경우는 2인 거밖에 안 되죠. 그리고 2인 확률이 36분의 1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PR X는 3일 확률이 36분의 2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딱 3에 오는 순간 가능한 X는 2랑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더한 값이 되니까 36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가는 값이 36분의 2가 되죠. 또 요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4일 때또 한번 띄어요. 이거 이제 36분의 6이 되죠. 왜냐면은 아까 방금 전에 말했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2, 3, 4일 때랑 같으니까 요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올라간 게 3분의 36만큼 올라가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아, 또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냥 끝까지 다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가서 이제 12가 될때 이제 어떤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 값은 아마 1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전까지는 PR X가 12보다 작을 때였으니까, 이제 뭐 2부터 시작해서 11인 경우까지 다 더한 거고, 이제 여기가 되면은, 1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사실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잖아요.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은 1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항상. 그거는 1이 되죠. 여기 이제 1이 돼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사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디스트리뷰션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항상 일정하던가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1로 1까지 가겠죠. 왜냐면은 X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체 사건을 다 다루게 되잖아요. X가 적어도 X가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은 뭐 전체 사건이 다 되니까 그냥 엄밀하지 않게 얘기할게요. 그래도 유한한 범위에서는 뭐 1로 되는 어떤 거라고 치면은 결국 1로는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1로 다다르는 모양이 항상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경우에는 이제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있으면 걔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할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온다고 했죠. 이 확률 분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정의가 되는 건데 얘의 편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좀 파생이 돼요. 예를 들면은, 아, 이거 한국말로 모르는데. 왜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 있잖아요. 그게 있고, 확률 밀도 함수가 있죠. 프로바빌리티 덴지티 펑션이 나오죠. 이게 분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1로 도착을 하는 어떤 누적이 되는 그래프의 개념이었는데, 요거의 어떤 미분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요렇게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위해서 PR, X equal X 같은 어떤 한 단계 미분을 한것 같은 그 함수가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 아니면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되는데
이두 개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뭐 우리가 다루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존재하는 식으로 나오겠지만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좀 강의 자료를 볼게요. 아, 요거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은 전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1이 나올 거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은 항상 0이 나오죠. 그리고 디스조인트라고 돼 있는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예요.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겹치지 않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들 전체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합집합입니다. 아, 여러 가지가 일어날 확률의 합은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교집합이 없는 경우니까 각각을 그냥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도 된다는 소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죠. 네, 전체에서 이게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뭐,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은 여기 전체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가 A면은 여기가 여사건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속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확률은 당연히 이런 관계를 갖고, 요뭐 당연한 얘기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률이 만족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A랑 B가 둘다 일어났을 때 A가 B만 일어났을 때. 아유, 왜 이렇게 못 쓰냐, 오늘. 그러니까 B만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만 일어났을 때 분의 A와 B 둘다 일어났을 때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 이 컨디셔널, 이 조건부 확률은 일단 B는 일어난 일이에요. B는 일어났어요. 전체. 기본적으로 B는 일어났고, 그거 분의 A도 일어났을 확률이죠. B는 일어났고, 그거 분의 A도 일어날 확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사위가 짝수가 나왔을 때, 그 눈이 이일 확률, 뭐 이일 사건, 이런 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짝수가 일어났고, 그거에 교집합하면 짝수면서 2가 나왔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B와 A, 이미 일어난 거를 뒤에다가 쓰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앞에다가 쓰고,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정의는 이렇게 된다. 는 거.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독립이라는 게 나오죠. 인디펜던트, 독립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이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을 때. 아, 이게 절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립이라는 거는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겹치는 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의 확률이 각각이 일어날 때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서로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도 있고 B가 일어날 확률도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럴 때를 독립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결국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또는 뭐 줄여서 그냥 RV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확률 변수라는 거는 결국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을 그냥 숫자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얘도 나오죠.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질 때 그거의 결과는 항상 랜덤인데 여섯 개의 가능한 어떤 아웃컴, 여섯 개의 가능한 어떤 값이 있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뭐였죠?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 내가 관심 있는 게 그거라고 하면은, 그거를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하면 되죠. 뭐, 아니면은, 뭐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아니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온 주사위의 개수 이러면 0, 1 아니면 2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되죠. 그 숫자들 안에 뭐 예를 들어 두개 중에서 짝수다 이러면은 0이면은 두개다 홀수가 나온 사건, 1이면은 두개 중에 하나만 짝수가 나온 거, 두 개면은 둘다 짝수가 나온 경우, 이렇게 숫자 밑으로 다 사건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의 내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좀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정의된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딱 디터미니스틱한, 딱 정해진 값이라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라는 거는 결국 가능한 값들이 있고 그 가능한 값들이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편의를 위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나 density function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어떤 안건 A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에 대해서 이제 뭐 yes라고 대답하는 어떤 비율.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비율도 확률 변수죠. 왜냐하면은 그 비율이 뭐그 비율이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뭐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이거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 전체 모집단에서 실제로 찬성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타내는 것도 뭐 하나의 확률 변수다. 아 이거 사실 다른 분만 수업에서 가져온 예제인데 저의 내공이 부족하여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함은 배리어블은 배리어블인데 확률을 가지고 랜덤하게 나타나는 배리어블이다. 이런 피지컬한 미닝을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프로버빌리티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얘를 관측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확률 변수 가 있는데 뭐 0이고 1인데 뭐 얘가 10분의 1이고 얘가 10분의 9다 이러면은 얘가 대충 10번에 9번은 나올 거고 얘는 10번에 한번 정도 나온다 하는 어떤 프리퀀시 어떤 빈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냥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뭐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우리가 막 반복을 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얘가 많은 빈도로 나타나겠느냐에 대한 어떤 매저죠. 어떤 정량화된 어떤 값. 0하고 1 사이에 넘어가. 갑자기 시리가 나오네. 됐다. 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랜덤 베리어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두 개가 섞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귀찮으니까 다루지 맙시다.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뭐냐면 그 가능한 값들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 사이의 값. 뭐 죽었냐 살았냐. 이거는 그냥 둘 중에 하나죠. 뭐 양자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뭐주 사이의 값. 뭐 코인 토스를 했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뭐 앞뒷면 뭐 이런 것들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 존재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은 이렇게 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대문자로 PR을 쓸 때는 여기 안에 사건이 들어가는 경우고 디스트리뷰션은 요걸로 정의가 되고, 매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왜냐하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딱 어떤 값일 확률이 정의가 돼요. 아까 봤듯이 주 사이 두 개의 합이 얼마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인 경우에는 조금만 또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아까 확률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뿅, 뿅, 이렇게 뿅,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일 때 어떤 값, 아마 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일 때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아마 요 증가되는 값이 나오겠죠. 또 이제 여기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과 매스 펑션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 알다시피 연속적인 값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 뭐 혈압 이런 값들이 될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가우시안이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러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매스 펑션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미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를 그려봅시다. 우리 뭐 알듯이 프로바빌리티 덴지티 펑션 가우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민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좌우 대칭인 어떤 그게 나오잖아요. 사실 걔의 디스트리뷰션도 있죠. 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로 여기 밑을 사실 따지고 보면 적분이죠. 적분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반대로 가는 건 미분이 나옵니다. 네, 요 연속적인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로 나올 거고 그거에 미분을 하면은 프로바빌리티 덴지티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을 적분을 하면 사실 1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로 수렴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보다 보면은 이거 그 다른 수업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테이션을 굉장히 함부로 써요. 정말 엄밀하게 쓰면은 항상 여기 이 P나 PR은 어떤 수학적 오퍼레이터로 써야 되고 이 매스 펑션에 대해서는 스몰 p를 쓰는 게 맞고요. 이 라지 p랑 스몰 p는 사실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라지 p를 쓸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에 대해서 써야 되고
스몰 P를 쓸 때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써야 되고, 이제 큰 F나 작은 F는, 이제 큰 F는 distribution일 때, 작은 F는 density일 때 써야 되고, 여기 밑에 이 랜덤 베리어블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사실 결국 여기 밑에다 쓸수 있는 거는,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확률 변수를 쓸수 있다는 거는, 이 스몰 p, 라지 f, 스몰 f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확률 변수에 딸려오는 애들이에요. 확률 변수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디스트리뷰션이 됐든, 매스 펑션이 됐든, 덴지티 펑션이 됐든, 얘네들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매스 펑션,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덴지티 펑션이 돼야 맞는 거죠. 아, 뭐야, 여기 오타 있네. 지금 알았어요. 이 덴지티입니다. 항상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수업에서는 뭐 확률 변수랑 뭐 이렇게 스몰로 쓰는 거에 대한 차이도 다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아주 충분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랑 인디펜던트,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다시 독립인 경우에는 아까 이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단에서도 당연히 성립이 되고, 매스 펑션이나 덴지티 펑션에서도 독립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팩토라이즈가 돼요. 곱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디스트리뷰션이든 매스 펑션이든 덴지티든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펜던트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잖아요.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 요 뒤에 있는 이게 빠져도 된다는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조건부 확률, 왼쪽 좌변에 있는 거는 y가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인데, 우변을 보면은 x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y가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이나 x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독립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y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x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 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 사실 유도를 해봐도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매스 펑션에 대해서 해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분의 x,y잖아요. 근데 이게 독립이니까 이 분자에 있는 애가 이렇게 팩토라이즈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 날아가서 결국 남는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좌변은 우변이다를 그냥 독립인 경우에 이렇게 풀어 쓸수 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요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x랑 y가 독립이다 하면은 이렇게 컨디셔널 여기 이 조건부로 들어간 거를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잘 기억하고 계세요. y가 일어나든 말든 관계없이 x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는 거. 좀 와닿으세요? 확률은 막 전개를 해놓은 거 보면은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항상 당연해요. 막 써놓은 거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해보면은 그건 당연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건데 그거를 잘좀 약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당연하잖아. 그냥 이러고 끝나요. 뭐 당연하잖아. 뭐는 뭐잖아. 그 당연한데? 이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항상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할수 있어야 그래도 좀 확률맨이 될수 있습니다. 뭐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우리 기대값이라는 게 나오죠. 기대값. expected value, expectation.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다 라는 의미죠. 내지는 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평균이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고 뭐 기대하는 값이죠. 어떤 확률 변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가능한 값들이 있고 그거에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확률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이 값, 이 정도 값이 제일 기대할 만하다 하는 어떤 대표적인 값이죠.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값. 예를 들면은 주 사이에서 나오는 눈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값은 한3.5 정도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능한 x의 값, 가능한 확률 변수의 값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구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이 가능하고 전부 다 6분의 1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기대값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해서 6분의 6까지 했을 때 3.5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우리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구하면 되고 continuous한 경우에는 이거를 적분을 해서 구합니다. 네, 그뭐 이렇게 x 바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EX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표값이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에 대한 대표값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뭐 평균, 기대값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앙값이라고 하죠. 뭐 제일 뭐라 해야 되죠?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이 돼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확률이 딱 0점 그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될 때, 이게 0.5가 될때 값을 중앙값이라고, 중앙값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기도 하고, 뭐, 최빈값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타낸 값.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막 샘플을 구했는데 막11111막 1이 엄청 1이 뭐한 하나 둘셋 됐다 7 8 9개가 나오고 10이 나왔다고 해봐봐요. 아니 100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샘플에 대해서 의외로 얘의 평균을 구하면은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값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좀 적절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뭐 최빈값이나 뭐 중앙값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표하는 값들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꼭 평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균은 의외로 이렇게 무게중심 같은 느낌이어서 큰 값이 나오면 이렇게 확 쏠려 버리거든요. 이건 좀 별개의 얘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단 평균을 정의를 했고 평균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분산, 배리언스가 있죠.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가 있죠. 뭐 분산의 정의는 다들 많이 보셨죠. 평균을 구하되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서
그냥 하면은 이거는 사실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씌우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포렉스가 아니라 아지엑스가 맞죠. 그러니까 요 사실 이 기대값을 취하는 이 안에 들어간 걸 보면,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제곱을 한 거잖아요.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산을 정의를 할수 있고, 사실 여기가 정의가 안에가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를 이제 표준편차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디멘션이, 그러니까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오는 값의 어떤 차원이 이제 확률 변수랑 같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곱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구하는 방법은 이렇고, 이거 사실 유도해 보면은 이거 너무 유명하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랑 같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분산이나 표준편차나 어떤 확률 변수가 얼마나 큰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냐는 거죠. 아까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냐고, 이제 분산은 그게 얼마나 큰 편차를 가지고 나타나느냐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그냥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네. 적당히, 아 오늘도 좀 빨리 끝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 10부터 14까지 가능한 값, 가지고 있고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정의가 됐죠. 이거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이죠. 이거 뭐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아마 0.4, 0.2, 0.2, 0.1, 0.1 이렇게 되겠죠. 10, 11에서 14까지. 이게 PMF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도 그릴 수 있겠죠. 참고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지금 발표 자료에는 안 넣었지만 첫 번째 숙제가 나갈 예정인데요. 아직 숙제를 안 냈거든요. 요거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는 거를 한번 숙제로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평균을 구하면은, 아, 이거 잘못 썼죠. 요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죠. 그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매스 펑션을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11대 0.4, 11일 대 0.2, 요 각각을 다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더해보면 11.3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산도 구해볼 수 있죠. 일단 처음에는 정의대로 구하면은 이 x 값에서 평균, 앞에서 구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11대 빼서 제곱한 거랑 뭐 확률 곱하고, 11일 때 빼서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하고, 이렇게 각각 다 해서 구해보면 1.81이 나옵니다. 이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루트 1.81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가 아니라 또 다르게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해요. x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각각을 제곱한 거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11 때 10의 제곱에 확률 곱하고, 11일 때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12일 때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쭉쭉쭉쭉 하고, 그럼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는 앞에서 구한 11.3의 제곱. 1 빼면 되고, 구해보면 결국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1.81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죄송합니다. 왜 항상 빨리 끝날까요? 오늘 수업 좀 약간 돌아보면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처음으로는 봅시다, 좀. 리니어 알제브라부터 시작을 했죠. 벡터가 뭐고, 벡터의 크기나 뭐 내적이 뭐고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좀 살펴봤죠. 그리고 뭐 투놈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튜드랑 같다.
그뭐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됐는데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뭐 매그니튜드의 제곱 내지는 투놈의 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서 뭐 행과 열로 이거를 보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는 그 행렬의 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행 벡터랑 열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살펴봤고, 뭐 인버스가 존재할 때뭐 조금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다항식의 미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일단 미분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뭐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조금 보고, 그 다항식일 때 이제 요런 규칙들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다항식의 미분을 할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뭐 기울기의 개념, 미분은 어떤 순간에서의 기울기다 뭐 이런 얘기했고, 제가 사실 확률을 좀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많아서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뭐 사건이랑 확률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따라오는 어떤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거의 미분적인 개념으로 디스크리트 할 때의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 연속적일 때의 프로버빌리티 덴지티 펑션이 나오는 거를 조금 한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봤죠. 맨 처음에 주사위 던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그때의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 라지 F가 어떻게 나오고, 그때의 매스 펑션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봤죠. 그래서 뭐 확률이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 그래서 뭐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일 때, 요거 조금 살펴보고, 확률 변수가 무엇이며, 그거가 좀 물리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연속적이지 않을 때랑 연속일 때의 매스 펑션이랑 덴지티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의 예시가 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컨디셔널 내지는 인디펜던트 할때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뭔지 좀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값이랑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받고, 그거에 예시를 하나 풀어보고 끝났네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됐고, 오늘 수업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뭐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